안녕하세요. 윈디 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햄버거를 좋아하시나요? 한국인들의 패스트푸드 사랑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패스트푸드점엔 가성비 갑인 메뉴가 많았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이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분들이 자라서 지금은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패스트푼드라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좋아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럼 요즘은 어떤 패스트푸드점이 인기가 좋을까요? 가맹점 연평균 매출 자료로 탑5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퀴즈노스입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샌드위치가 중심인 브랜드입니다. 1981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에서 처음 개업한 이래로 크게 번창하여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5천여 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서브웨이와 샌드위치 모양이 비슷해서 맛 비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4위는 서브웨이입니다.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매장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브웨이를 지하철의 어원으로 종종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잠수함처럼 생긴 샌드위치라고 해서 서브머린 샌드위치의 앞글자인 서브에 웨이를 합쳐서 잠수함 샌드위치길이란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3위는 롯데리아입니다. 한국에서는 1979년 처음 오픈한 이후로 매장 수를 꾸준히 늘리면서 2021년 5월 기준 1,300여 개의 점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맛을 접목한 신메뉴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페형 매장으로 탈바꿈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패스트푸드 업계에선 아직까지 햄버거 하면 롯데리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2위는 버거킹입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로 햄버거를 주메뉴로 하는 곳입니다. 한국에서의 버거킹 이미지는 비싸지만 그만큼 맛있다라는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입소문난 이유는 다른 패스트푸드점은 패티를 철판 위에 굽는 데 반해 버거킹은 불에 직접 구워서 불맛을 내는 고급화 전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호평을 받아 다른 햄버거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성공시켰죠. 1위는 KFC입니다. KFC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약자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라이드 치킨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음식점입니다. 오리지널 치킨의 11가지 배합 양념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었으며 한국에선 매운 양념을 살짝 입힌 핫크리스피 치킨이 입소문을 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그 때문에 아직도 치킨은 KFC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위에는 없지만 맥도날드가 과거 압도적인 매출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맹 사업을 접은 관계로 상위 순위에선 제외했습니다. 이상으로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상위 순위는 가맹점 총 매출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익숙한 브랜드가 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 좋아하는 브랜드가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